아시아 아티스트 우주 조직위원회, 퍼플라이브 월드, 선지 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하며, 메트로뱅크, 스마트, 뷰, 맥도날드가 후원하는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인 더 필리핀 베스트 초이스를 수상한 김재중 씨의 무대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 세계 팬분들이 즐겁게 즐겨 계실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Everyone, are you all having fun? Yeah! 그럼 저도 해보겠습니다. 미나상, 타마신데마스카? 네, 그리고 저희 멤버 하오 형한테 물어봐서 중국어를 하나 준비했어요. 거웨이 원더 가시마. 그럼 저는 네시시안 바카요. 와,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이렇게 2023 AAA를 반겨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Philippines! 그리고 MC석에서 보면 수상을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해 팬분들이 준비한 수많은 문구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2023 AAA in the Philippines 2부 계속해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네, 그럼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첫 시상은 역할 속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완벽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분께 드리는 AAA Best Acting Performance 부문입니다. The prize for AAA Best Acting Performance will be awarded to someone who created a unique character with their unique colors. The prize goes to 김영대님, 이준영님, 수호님, 문가영님. 악역으로 연속으로 홈런을 친 배우 이준영님은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과 영화 용감한 시민에서 서늘한 악역 캐릭터를 선보여 빠져들 수밖에 없는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올해 천혜악으로 활약한 배우 수호님은 JTBC 드라마 힙하게와 TVN 드라마 아람을의 컬에서 생뚱맞게 던지는 연기력으로 화제를 모으며 인생 캐릭터를 만난다는 목표과 함께 앞으로의 연기 행보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JTBC 드라마 사랑의 이해에서 외유대감 안수영 역을 맡은 멜로 여신 문배영님은 절제와 깊이를 오가는 감정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그럼 김영대님부터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영대입니다. 훌륭한 자리에서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배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준영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뜻깊은 행사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밑에서 다른 아티스트분들 공연하시는 거 보면서 굉장히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즐거웠고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 회사 식구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멋진 행사 주최해주신 스타니스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재밌게 더 여러 가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수호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호입니다. 아까 또 유노티브 상에 이어서 또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김서영 감독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지민 선배님, 이민희 선배님께서 현장에서 저를 배려해 주시면서 연기해 주셨기에 저도 마음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분들과 함께 영광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한겨울에 추운데 MBN 사극 세자가 사라졌다라는 드라마를 지금 김진만 감독님과 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정말 엑소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고 있진 않을 것 같지만 우리 엑소 멤버들과 또 이상을 함께했습니다. 엑소 매니저 윤석이 형 보시기 또 정말 고생 많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가영님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내년에도 다채로운 작품으로 만나뵙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채로움으로 무대를 채우는 분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만능 엔터테이너 딘딘씨와 독보적인 컨셉트돌 드림캐쳐 그리고 글로벌 기네즈 엔팀과 올라운더의 큐폰 강다니엘씨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쇼!